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EM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지에서는 3포인트 상승 마감했네요. 코스닥도 1포인트 정도 약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84포인트, 나스닥도 65포인트 상승 마감했네요. 네, 어제 다우지수가 급등락을 여러 차례 보이면서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다우지수 차트를 좀 보면은 거의 뭐 전고점 가까이 왔죠. 35,600포인트. 거의 한 300포인트 좀 더 남았는데 이 정도 뭐 하루만 급등 나와도 거의 전고점까지 온 거예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거의 다 왔고, 그리고 사상 최고가 36,000 종가 대비 한 400포인트 정도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작년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결국에는 상승을 보인다고 했죠. 네. 그 전저점 주봉으로 보면 31,600포인트는 오지를 않고, 네, 올라왔네요. 모양새는 완전히 추세가 아직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면 사상 최고가, 최고가를 향해서 또 갈 것 같고, 또 사상 최고가 돌파한다면 완전히 이제 뭐 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거죠. 네, 중요한 건 35,500포인트를 돌파하느냐, 돌파보다 꺾이느냐인데, 꺾이면 다시 이제 하락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도 거의 뭐 이제 120%까지 도달을 했고, 강하게 돌파한다면은 이제 완전히 네, 어느 정도는 상승으로 또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돌파했다가 바로 꺾일 수 있는데, 앞전에도 그래도 돌파했다가 꺾이고, 이렇게 바로 꺾이면은 또 하락으로 갈 수 있지만은 보통 돌파해가지고 2, 3을 버틴다 하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뭐 계속 하더라도 계속 가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이게 눌림목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 어느 시점에서 나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고점을 찍고 나올지 아니면은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일단 5일선을 잘 타고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5일선 깨고 만약에 하락을 보인다면은 네,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는지 봐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종목을 보면 아쉽네요. 뭐 태평양 물산이 얼마 전에 상한가를 쳤었죠.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가 터졌는데, 결국에는 뭐 상한가 밑으로 안 내려가면 계속 보유해야 됩니다. 항상 그랬죠. 상한가를 쳤을 때 상한가 금액보다 밑으로 가지 않으면 일본은 계속 보유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또 상한가 금액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위에서 결국엔 거래가 되면서 또 오늘 3일 연속 양봉이 나왔어요. 2920원에 마감을 했는데, 이런 건 뭐 저가에 잡으신 분들은 절반은 매도하고 절반은 계속 들고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월봉으로 보면 한 7,500원 정도가 고점인데, 전고점 3,500원 정도, 일단 3,500원 정도, 500원까지는 네,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 뭐 조금만 더 올라가면 3,500원이네요. 뭐 올라갔을 때 들어가면 대응하기 힘들고,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만이 느긋하게 나는 상한가 쳤을 때 2,500원 깨지 않는 이상 끝까지 들고 있겠다, 이런 마인드 갖고 있으면 뭐 7,5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현재 수익 난 거를 전부 챙기려고 하면 못 들겠죠. 흔들으니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크게 먹으려면 현재 예를 들어서 뭐 한 500만 수익 나고 있다 그러면 한 300만 챙길 생각하고 기다린다면 천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차피 주식은 수익이 나도 다 챙기지 못해요. 고점에 파는 것 같아도 또 더 가는 경우도 있고, 웅진 마냥 그 다음날 상한가 쳤을 때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고점에 딱 매도를 했는데 또 빠져가지고 원이 주면 제대로 파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빠지다가 또 다시 한 2차 상승 또 크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전에 설명한 대로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비상교육도 또 호재 재료가 또 부각이 되면서 오늘도 급등이 나왔죠. 결국에는 상한가 딱 쳤을 때 최고점 갔었지만은 또 좀 5천원까지 빠졌다가 오늘은 뭐 6천 거의 뭐 43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훨씬 많이 올라간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주식은 뭐 고점에 파는 것 같아서 지나가 보면 더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원위치 와가지고 또 제대로 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챙길 수도 없고,
일단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먹으려면은 절반 매매도 하고 절반은 들고 있는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비싼 경우는 뭐 재료가 금방 나왔다가 금방 사그러드는 재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받아오기는 어렵습니다. 네. 계속 뉴스에 나오고 교육제도가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급등도 나오고 또 거래가 되는 거예요. 호재라는 게 금방 부각됐다가 바로 사그러드는 호재도 있고 또 계속 진행되는 호재도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호재는 주가가 바로 오질 않죠. 네. 바로 사그러드는 호재는 또 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올라갈 때 쫓아가면 대응하기 어려워요. 흔들기 때문에. 항상 바닥에서 잡은 사람만이 올라갔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BK 홀딩스도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은 워낙 저가라 한 3일 정도는 급등 나올 수 있다겠죠. 3일 정도. 물론 상한가로 갈 수도 있고 오늘처럼 상한가는 못 치고 갈 수도 있고 이 정도면 양호하게 끝난 거예요. 끝난 것도. 어제 상한가 치고 어제 상한가 금액을 깨질 않았잖아요. 내일은 또 오늘 고점을 또 돌파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워낙 많이 빠진 종목이라 올라갈 때도 상한가 한 번 정도는 그치지 않는다. 좀 더 올라간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또 상승 마감했네요. 결국에는 최고가가 한 1,700원 가까이 되죠. 1,690원. 네, 1,300원 때부터 잡으라고 했으니까 추가 매수 안 했어도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고 그리고 바닥에 잡으신 분은 뭐 이 정도면 대박이죠. 50%가 넘으니까. 이 종목은 제가 발굴한 게 아니고 교육 받으신 분이 발굴해가지고 종목을 발굴했는데 어떠냐고 한번 봐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조금 높을 때였죠. 이쯤에 1,200원대인가 아마 이쯤에 온 것 같아요. 왔을 때 제가 수익은 가능한 종목이다 분할로 매수를 하라고 했거든요. 뭐 상장 폐지되고 뭐 이런 종목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우량주는 아니지만 분명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해도 된다 했는데 결국에는 1,000원까지 빠졌죠. 네. 한 1,200원대 1차 매수하고 또 한 20% 빠졌을 때 1,000원에 2차 매수했다면은 평균 단가 1,100원이고 대박이 난 거죠. 이런 식으로 한 50% 정도 수익은 난 거죠. 결국에는 뭐 이렇게 사놓고 한 두 달 만에 올라갔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면 못 먹는 거예요, 주식은. 이런 종목은 1,000원에서는 뭐 그렇게 더 빠질 게 없죠, 1,000원에서는. 위에서는 이제 추세가 하락이니까 조금 더 지수가 빠지면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결국에는 1,000원까지 빠지고, 매수가는 1,200원 좀 넘었어도 큰 수익을 주고 있네요. 네, 주식은 종목을 알면 대응이 된다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모르고, 매수를 하면은 진짜 엊그저께 상담 오신 분 마냥 그 5,000원에 산 게 거의 뭐 1,000원까지 5분의 1도 5분의 1도 막 턴한 경우도 있어요. 막 이렇게 나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됩니다. 대응이. 그렇게 빠지고도 더 빠질 게 없고 이제 좋은 안심 종목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도 안심 종목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더 빠질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주식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모르면 성공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네. 제가 처음에 주식했을 때 주식을 왜 했냐면은 주식을 해보니까 오르지 않으면 내리더라고요. 주식이 오르지 않으면 내리잖아요. 그래서 5대5로 봤어요. 확률을 5대5로 5대5 확률이 5대5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거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건 5대5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두 종목을 사놓으면 한 종목은 먹고 한 종목은 까먹어야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볼 때 10종목 사도 10종목 다 까먹는 거예요, 거의가. 그래, 연구를 제가 5년 동안 했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5대5가 아니더라고요, 주식은. 9대1입니다, 9대1. 모르고 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까먹을 종목을 살 확률이 9예요. 먹을 종목 살 확률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목 수가 2,000원, 500개 있다 하면은 거기서 수익을 내줄 만한 종목은, 대응이 되는 만한 종목은 25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물론 뭐 장이 좋을 때는 더 많겠죠. 장이 나쁠 때는 더 조금이고. 그래서 주위에 보면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남말 듣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 안 하고 그냥 하면은. 근데 종목을 볼 줄 알고 여러분들 대응만 잘 한다면은 물론 뭐 단기적으로 손실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무조건 수익입니다. 해성산업도 보세요. 해성산업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수익을 많이 주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좋은 종목이라. 그래서 주식투자는 종목을 모르고 하면은 거의 성공할 확률이 없다. 종목을 알고 대응만 하면은 거의 다 성공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계좌를 여러 번 보여줘봤지만은 1년 12달 하면은 물론 손실을 한 달도 한 뭐 두세 달 되어야 되기는. 그런데 제가 손실을 하는 달은 쉽게 얘기해서 욕심을 부리다 보면 종목 수가 많거든요. 종목 수가 많아지고 장은 또 안 좋아지고 할 때 좀 청소한다겠죠. 청소할 때 좀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고 또 ELW에서 또 실패해가지고 손실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예전에 진짜는 장 좋을 때는 한 달도 손실을 하는 달이 없습니다. ELW는 뭐 거의 좀 어렵기 때문에 매번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붓을 들어가긴 했는데 거의 뭐 최저가 잡기 했는데 이게 눌림을 쳤어도 많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움직이는 폭이 등락률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막 빡빡 빠져야 되는데 한 20% 정도 10에서 15% 20% 이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이 LW는 뭐 10에서 20% 30% 움직이면 거의 안 움직이는 겁니다. 최소한 50% 100% 움직여야 아주 어느 정도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손실을 아니게 매도를 했어도 크게 먹지는 못했죠. 근데 ELW는 막 항상 성공할 수가 없고 저번에 15번 연속 성공하다가 콜 한번 손절을 했고 그리고 단타는 뭐 하루하루 하는 거는 그렇게 뭐 크게 손실 보는 게 없는데 거의 수익 볼 확률이 높은데 이 홀딩 하면은 예상외로 뭐 또 지수가 올라갈 때 이런 때는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네, MFM 코리아는 오늘 뭐 최고가 돌파를 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돌파할 수 있을 거라 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돌파하면 더 가는 거죠. 이 얼마까지 갈지는 몰라요. 얼마까지 갈지는. 예전에 MFM 코리아 말고 코리아에이스인가? 네, 그 종목도 1800원에 사라는 게 6만 원까지 갔으니까 네, 6만 원까지 가는데 걸린 게 한 8개월 걸렸나? 네, 여기는 지금 상승락 나오고 한 달, 두 달, 달, 늑 달, 4개월째 750원에 사라겠으니까 2,000원이 올랐네요. 상당히 많이 올랐죠. 원래 이런 종목도 보면은 회사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회사는. 그 대박은 이런 데서 나옵니다. 대박은. 보통 10배, 20배, 30배 가는 종목이 거의 이런 데서 나와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BK홀딩스 이런 것도 이런 종목에서 나중엔 거의 대박이 나옵니다. 코리아 에이스도 보면은 하이드로리듬으로 바꿨죠. 이름을. 제 뭐 500원대부터 올라갔나 800원대부터 올라갔나 하여튼 제가 추천은 1800원에 했거든요. 1800원에 결국에는 6만원 찍고 현재 11,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8개월 걸렸어요. 8개월이면 엄청 빨리 간 거예요. 중간에 많이 흔들었죠. 중간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14,000원까지 갔다가 9,000원까지 떨어지고 또 19,000원까지 갔다가 또 10,000원까지 떨어지고 결국 뭐 19,000원이나 10,000원이면 거의 반도망이거든요. 이 차이가. 그럼 거의 2만원 갔다가 거의 뭐 10,000원까지 떨어진 건데 이거 10,000원 밑으로 갔는데 이거 버티겠어요? 팔지? 여기까지 가기 힘들어요. 여기까지 가기가. 그래서 1,800원에 예를 들어 샀다 그러면은 쭉 올라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절반 팔았다 그러면 절반은 그냥 뭐 2만원이 갔든 뭐 10,000원이 갔든 나는 그냥 한 5,000원 깨질 때까지는 들고 있는다 해야 여기서 먹는 거예요.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 뭐 3만원 갔다가 또 얼마까지 빠진 거야? 16,000원까지 빠졌거든요. 반, 절반이 빠졌잖아요. 그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두 번 했어요, 두 번. 그리고 또 갔다가 또 2만원까지 빠졌다가 그냥 여기 대박 6만원까지 간 거죠. 근데 이게 뭐 여기서 10배, 여기 이 정도면 또 10배인데 10배 갈지, 10배 가고 여기서 끝날지 이거 모르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올라갈 때까지 먹는다는 거는 진짜 거의 불가능합니다. 절반 챙겨놓고 절반은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최저가 정해놓고 거의 깨지 않으면 들고 간다 할 때 최저가까지 팔 수가 있습니다. 월봉을 놓고 21선, 2평선 거의 지키면 들고 가면 될 것 같네요. 네. 하여튼간에 다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뭐 절반만 먹어도 대성공이죠. 절반만 먹어도. 네, 그래서 주식은 진짜
최소한 3, 4년 들고 있는다 생각해야 대박을 먹는 거예요. 해성산업도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이제 올라가는 초기고 2만원까지는 할 겁니다. 2만원까지는. 그러면은 7천원에 잡으면은 뭐 3배는 먹는 거죠. 3배는. 7천만원에 2억은 되는 거죠. 운이 좋으면 또 한 4만원, 예전에 9만원까지 갔으니까 또 한 3, 4만원까지 가는 거고. 그렇게 먹으려면 최소한 3, 4년 들고 있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고 있어야 먹는 거지. 단기간에는 그렇게 먹지 못하죠. 단기간에 매달려면 급등 나오면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네, 주식 투자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적금식으로 들으면은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종목을 볼 줄 알아야 장기 투자가 되는 거지, 종목을 볼 줄 모르는 상태에서 장기 투자하면 그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장기 투자하면 돈 다 까먹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여러분한테 돈을 벌어줄 종목이 10종목이 한 종목이 안 돼요. 10종목이 한 종목이. 그러니까 모르고 하면은 다 까먹는 거예요. 결국엔 장기 투자를 해도. 장기 투자에 돈 번 사람 없잖아요. 개인들. 다 깡통되고 10분에 1투 먹는다고 막 이렇죠. 종목을 좋은 거로 장기 투자 해봐요. 물려가지고 장기 투자하지 말고. 그러면은 큰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종목을 알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대가 돼요. 9대 1이 9가 승이고 1이 패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시나리오만 잘 짜고 한다면 거의 100%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증명을 했잖아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한 2년 동안은 거의 뭐 손해보고 파는 종목이 한 종목도 없을 정도예요. 2년 동안 장이 하락장이 엄청나게 빠질 때, 그때는 뭐 한 16도 빠지니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예전에 혼자 할 때도 뭐 거의 손해보고 파는 종목이 없을 정도입니다. 네, 주식 투자는 종목과 대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을 여러분들 잘 볼 줄 알고 주식 투자를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요. 내일 금요일 장 마감에 뵙겠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은 휴장이고요. 내일은 오전장만 열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TV였습니다.